자, 여러분, 지금 LA 도착했습니다. 10시간을 비행하고 와가지고 아마존 가자. 비행기 막 환승 3번에다가 순수 비행 시간만 약 28시간입니다. 가는 게 컨텐츠다. 인천에서 LA, LA에서 시카고, 시카고에서 상파울로. 하이 여러분, 그럼 이제 자, 드디어 여러분들 제가 페루가 아닌 이번에는 브라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상파울로고 여기 경유를 좀 더 하다가 더 가야 됩니다. 아, 결론적으로는 브라질 와서 오프닝을 찍어요. 이번 아마존 여행 같은 경우에는 정말 괴물고기라고 하는 굉장히 거대하고 유명한 그런 물고기들과 다양한 생물, 파충류, 양서류들을 찾아보고 탐험을 해볼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호텔에 왔습니다. 와, 브라질이라니. 근데 오늘 함께할 멤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아마존 강 안에 있는 강 인구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한국 분이시고, 네. 네, 한국 분이시지만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계속 살아서서 한국말이 좀 서툴지만, 네, 한국말 많이 해주실 거고요. 그 플라이 낚시 가이드예요, 미국에서. 아, 여기 사진 올라가고 있죠. 여기 지금 우리 인구 씨가 잡으신 거. 엄청 똑똑해요. 회사도 진짜 좋은 회사다 있고. 아, 네, 이름은 윤현식이고요. 저는, 네네, 야매 아마존 낚시 전문가입니다. 아, 왜 야매예요? 아, 한국에서는 적어도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아는 건 아니라서. 실전 경험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아, 실전 경험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저보다 한국 사람 중에 많은 사람 없어요. 그 쑥구나래라고 하죠, 피크패스. 네. 78cm? 네. 와, 진짜 이번에, 네, 진짜 함께 해주실 분들이 스펙이 워낙 단단하셔서 걱정입니다. 전 지금 한국에서 송사리 잡다고. 여러분들 보셨죠? 이번 멤버가 아주 짱짱합니다. 아마존에서 이제 최강 물고기라고 하죠. 피라로쿠도 잡을 거고, 피코베스, 카쇼로 굉장히 다양한 아마존 물고기들을 잡을 예정입니다. 이 시간에도 밥을 먹겠다는 일행분들. 비행기 타기 20분 전입니다. 스테이크다. 대박. 자, 여러분 도착을 해서 어제 새벽 4시인가 도착해서 잠시 자고 아침 7시입니다. 여기는 인플루언서 분, 제가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 분의 그런 숙소도 있고 낚시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This for our clients. 우와. 대박이다. 자, 꿈이다, 꿈. 살몬도 있네요. 모자. 와, 진짜 이거 실제 사이즈예요? 리얼 사이즈? 그죠. 근데 더 커요, 실제. 아, 진짜요? Silver. I need a gold button. I have a gold button. Johnny love Korea. Okay. It's true. It's true. Yes, that's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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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My daughter speaks Korean. Oh, yeah. Oh. Yes, my daughter. Oh. K-pop. I love it, K-pop. Yeah. 우리 조니 아저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와, 진짜 멋지게 사시는 분이시고, 아마존에 있는 물고기들은 이 조니 아저씨가 잘 잡아서 보여주시니까 영상 나중에 보세요. 건배. 건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게 와인 셀러에다가 피자 화덕까지 있으시대. 와, 여기서 원래 키웠어요, 걔들은. 와, 여기서 배스를 키우시는구나. 그림이지 않나요? 여기가 브라질 아마존입니다. 바로 앞에 봐요. 진짜 오고 있어요. 아, 저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진동을 줘서. 오, 와. 왔다고? 오, 왔어. 오, 바나나 먹었어? 와, 사실 이게 잘 안 보여서 천금강이지 마카오인지 잘 모르겠지만, 와, 대박이네요. 확실히 여기 엄청 많습니다. 나무에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저기 지금 나무에 구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 짐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얘를 사는 곳에. 아, 여기 짐 뜯고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와, 이거 카피바라 똥 아닙니까, 여러분? 길거리에서 카피바라 많이 봤었거든요. 물론 차로 이동 중에 본 거라 막 촬영은 못 했지만 카피바라도 나중에 있으면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마존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설치류 카피바라가 여기 서식한다고 합니다. 아, 지렁이 엄청 커요? 네. 우와. 아, 지렁이가 뱀 수준이에요. 우와. 뱀 수준이에요, 뱀. 오. 이게 지렁이에요? 지렁이에요, 이게. 오 마이 갓. 제가 방금 여기 구경하는데 현식님이 이쪽에서는 살아있는 미끼, 루어, 뭐 뜰채 등등 판다에서 잠깐 들어서 봤는데 지렁이가 엄청나네. 아, 아까 낮잠만 앉았었으면 지금 울프핏이 1m짜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차 적응 때문에 첫날부터 지금 자고 그렇네요. 자, 저희는 지금 카피바라도 찾고 우리 일행 중에 이안이라는 친구예요. 다이빙을 한다고 합니다. 악어랑 아마 아나콘다 나올 거거든요. 촬영해 볼게요. 오, 저기 피콕베스가 있다고. 지금 스페어 피싱 한다고 합니다. 잡을 수 있을까요? 오, 저기 바로 앞에 있어. 오. 물에서 보면은 항상 모든 게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근데 항상 아래를 놓는다.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 악어가 있긴 하대요. 근데 크기가 작은 악어가 있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지켜줄 거니까. 와, 여러분들 아마존은 아마존인가봐요. 아, 이게 울프핏입니다. 피라냐 천적인데 좀 소형 울프핏이죠. 엄청 빠르겠죠? 어디 갔지? 어, 여기 있다. 와, 오. 아마 안. 포이즌은 없. 아, 그러니까 독은 없을 것 같은데요. 안돼. 확실하지 않을 땐 잡으면 안 돼요. 잡히면은. 오, 피코베스 여기 찾았습니다. 오, 살짝 움직인다. 우리 이안 친구가 잡아줄 겁니다. 저기 잎사귀 아래 있어요. 네, 그쪽. 저 거기. 사냥이 나섭니다. 떠날게요. Lower, it should be lower. 얘 눈치챘죠? 아, 얘는 떠나고 있어. 아, 눈치챘어. 안녕. 그렇게 그들은 아무것도 못 잡았다. 아, 지금 현식님이 뭘 잡아오셨는데 뭐 잡으신 거예요? 와. 여기 울프핏이 조그만한 종을 잡았어요. 이게 조그만 거예요? 네, 제가 넣어드릴게요. 우와, 진짜. 이게 무슨 종일까요? 오, 야, 점프해. 우와. 진짜 나오려고 그러네? 야, 저 가만히 있어라, 저. 오, 싸워버렸어. 뜨거운데, 여기? 저 이빨을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조심해야겠다. 이게 울프핏이가 네. 진짜 성격이 싸납잖아요. 오, 잡았어요? 오. 오, 사이즈 크다. 틸라피아 맛있는데. 아이고. 우와. 아,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아프리카에 사는 틸라피아. 크, 여기 어떻게 사는 건지 모르겠지만 와, 이안 플라잉 낚시로 잡았습니다. 아마도 왕이랑 섞어서 잡을까요? 경부려 형제님. 제가 한번 해볼까요? 형님, 경부려 형님. 네, 근데 이거 진짜 지느러미가 엄청 기네요, 얘는. Guys are having a party. 피라루쿠 먹이. 자, 이제 정부르님이 텐카라를 시도해 보겠어요. 먹는 게 보일 거예요. 됐어. 아, 다 떨어졌어. Oh, got the fish. 오. 잡아 있었네. 아, 잘 잡았다. 네. 먹고 가만히 있었네. 아, 그러니까 먹고 그냥 음미하고 있었어, 빵을. 프랑스산 버터로 만든 빵을. Got the fish. 대박이다. 이거는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 피라로크 먹이로서 굉장히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오, 아마존에서 틸라피아라니. 참고로 틸라피아는 아프리카 물고기예요. 굉장히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보충제로 많이 만들기도 하고 식용으로 많이 쓰죠. 그리고 똥물에서도 잘 자란다고 알려져 있는 틸라피아가 아마존에서도 서식하네요.
우후. 틸라피아랑 울프피쉬. 이제 이거 울프피쉬 한 마리만 더 잡아서 피라로쿠 갑니다. 아마존 피라로쿠. 물론 피라로쿠 농장에 있는 거지만 굉장히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한번 간접 경험을 해봐야겠죠. 아마존이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1편이지만 5편에 울프피쉬를 잡습니다. 그 울프피쉬 잡은 걸로 피라로쿠 먹이를 줄 겁니다. 5편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잡은 울프피쉬는 여기서 한 마리인데, 우와, 오, 이걸 잡았어요. 야, 이거 한국에서 굉장히 최고급 어종, 굉장히 값비싼 그런 먹인데 여기서 잡았습니다. 틸라피아. 와, 시원한 물. 여러분 한잔 하세요. 아예 한국은 지금 춥지. 어, 진짜로? No. 어, 진짜 피라로쿠. 이거 하면 혼납니다. 왜냐면 여기 피라로쿠 여기 농장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이거 바늘 있는 거 하지 말라고, 피라로쿠 죽는다고. 지인이신 것 같아요. 여기 할아버지 지인이신데 그냥 하시네요. Really attached it. This time we put it through the gills and through the mouth. We ate that. Hey, stomp it. Oh! Ate it. Fight. Oh! The fish is gone? Still eating it. Oh my god. Oh, it's eating it. Oh! Fight. It's Titanic right there. Oh no, the Titanic got eaten by Godzilla. 큰일 났다. It's gone. 보트 없어졌어. Oh no, it's gone. You don't see the boat. Oh no. Where did it... 모터에 물 다 들어갔겠다. Still there. 저기 있어. Oh my God. 여러분, 피라로쿠가 지금 먹고 들어가가지고 보트가 지금 저렇게 호적됩니다. 지금 피라로쿠가 끌고 다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할 건데요. 이 귀하고 귀한 이 울프피쉬를 낙지대에 걸어서 피라로쿠를 한번 낚아보겠습니다. 이 피라로쿠가 이게 바늘을 쓰면 죽을 수가 있어가지고 바늘을 안 쓰고 그냥 묶어서 뜯기면서 먹이를 먹이는 정도로만 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우선 이것도 무거워. 우선 부른 다음에 발을 굴러주세요. 맞아요? 네, 있어요. 넣으세요. 무서워. 어, 왔어. 와, 잠깐만. 안 떠져. 아, 야. 와, 잠깐만. 이거 봐요. 어, 나 배꼽 아파. 아, 빠졌어. 아, 어. 소감. 여러분들, 이게 그냥 피라로쿠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지 저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와, 지금 드랙이 얼마나 잠겼냐면 보세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풀기 굉장히 어려워요. 자국이 엄청 세게 날 정도로 드랙이 잠겨 있는데도 안 됩니다 이게. 오! 왔어! 우와! 자! 와! 오! 봤어요? 와, 피라로쿠 장난 아니다. 요! 와. 네. 와, 이거 안 돼요, 안 돼. 이게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게 드랙이고 뭐고 그냥 다 풀리거든요. 그래서 드랙 없이 그냥 나무 막대기 그냥 오로지 팔 힘으로 버텨야 돼요. 줄이 끊어지거나 팔 힘으로 버티거나 이걸로 한번 다시 세팅해서 한다고 합니다. 사실 피라로쿠가 힘 별로 안 준 거일 거예요. 점프도 안 하고. 하지만 이번에 나무막대기이기 때문에 질 수 없다. 힘대결이다. 자, 이번에 해볼 건데 똑같이 울프피쉬이고 이거를 겨드랑이에 끼고 두 손으로 버텨보겠습니다. 오, I'm so scared. 장갑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오케이.
왔다 근처. 어? 왔어. 내가 이겼어. I'm winner. This is baby. 이게 피라루쿠라 콩고 결로에 어! 화션이 깡 결로에 어! 화션이 깡! 오! 오 스냅. 안 되네요. 참고로 여기 주인 아저씨께 허락을 받았고 바늘 없이 하는 조건으로 그냥 먹이 준다는 느낌으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차피 못 잡을 거라고 하긴 했는데 여기 지금 수십 마리의 피라루쿠가 있는데 심대결 할 수도 없고 그냥 줄이 끊어져 버리네요. 되게 쉽게 끊어져요. 뚝 하고 끊어져요. 자, 이번에 이안의 도전입니다. 아까 보트로 먹이 주고 이번에는 잡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진짜 아마 금방 입질 올 거예요. 보세요. 우와, 먹었어. 갔다. 이 피라루쿠가 이게 붉은 물고기라는 뜻이잖아요. 피라가 물고기죠. 그다음 루쿠가 붉은이라는 뜻이라서 붉은 물고기라는 뜻이고 이제 골설 어묵이에요. 머리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피라루쿠의 그 비닐 있죠. 그걸로 이제 방탄 소재의 연구에 쓰이기도 하고 방탄 소재에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 여기 웅덩이가 있었는데 여기 또 하나 있네. 총 3개의 웅덩이가 우선 보이는데 엄청나게 큽니다, 크기가. 여기 검은색 모자 쓰신 분이 피라루쿠 농장 여기 주인분이시고 저희가 하는 거 어제부터 계속 보셔가지고 다시 재도전합니다. 피라루쿠야 몸통이라도 보자.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피라루쿠를 잡겠다는 심정보다는 보여드리겠다는 심정으로 바늘 없이 다시 재도전합니다. 어제 꼬리밖에 못 봤잖아요. 밤호 이러면 올 거예요, 맞죠? 네, 올 거야 아마. 오이! 오! 아니! 끊겼어요! 아하! 와, 농장 아저씨 오셨어요. 뭐예요? 두비라. 아, 두비라. 아, 두비라, 조그만. 아, 이거 밥을 주시는 거죠? 네, 그럼요. 아, quantos aqui tem? Quantos piraducos? 자, 이번에는 몸통을 관통을 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저기 지금 많은 분들이 다 구경하고 계시거든요. 저기 한 번. 다 구경하고 있어. 진짜 크다 저거. 여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펴 한번 해볼까? 별거 아닌데요? 장난이가 엄청 센데 저 지금 손가락을 보세요. 반대편으로 왔어. 여기 안 올 거야. 아, 여기로 다시. 왔어. 천천히 서요. 하지 말고 가면 좋아요. 근처에 있을 것 같아. 얘네 피 냄새 맡고 왔네. 그니까 피 냄새를 맡고 왔나 보다. 우와, 피가 떨어지자마자 냄새 왔어. 맡고 왔어. 있었어. 여기 있지. 오, 여기 앞에 있어. 앞에 있어. 근데 얘가 고기를 안 먹고 그 고기만 먹었어. 그러니까 되게 웃기네. 내가 물었네. 야, 여러분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얘네들이 아 힘겨루기 그래도 뭐 몇 번 했지만 얘네 안 되네. 근데 실제로 피라루쿠가 날아다니는 새 아니면은 육지에서 쉬는 새 점프해서 잡아먹는다 알려져 있잖아요. 네, 와우, 천공강 안녕. 그래서 얘네들이 실제로 새를 먹는데요. 네. 새우 통발 해야 되나? 아, 피라루쿠는 좀 힘드네, 확실히. 자연에서 만나는 그런 피라루쿠를 잡지 않는 이상. 와! 타죠.
Thank you.